여경옥 셰프님도 제가 간단하게 문장 완성 검사를 해봤는데요.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생각 안 남.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나도 모름. 무슨 일을 해서든 잊고 싶은 것은 별로 없음.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생각 안 남. 대부분은 기억 안 남, 생각 안 남, 모름, 별로 없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정치 준비하세요. 정치 아니면 중2병. 아니, 중2병. 모름대로. 질문이요, 전부. 네. 약간 부정적 감정이 네. 유발되는 질문들이거든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그러네. 또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부정적 감정이 탁 불러일으킬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해피엔딩으로? 네. 네. 승승장구. 뭐 중간에 뭐 남자 여자 만났다 헤어졌다 뭐 오해 생겼다 이런 거 진짜 안 봐요. 저도 똑같아 얘기하니까 흥분하더라고요. 갈등 있고 막, 이제 주인공이 또 뭐 어디 위험에 처해 막 이런 거 보기 싫어요. 좀. 아, 네. 그런 면에서 좀 거듭 반복해서 느껴지는 거는요. 네, 이게 이제 그 긍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인정. 이것이 아닌 부정. 네, 부정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 네. 약간 기억 왜곡. 이것을 동반한 현실 도피 심리를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가장 장수했던 네,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로만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빗대어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일컫게 됐는데요. 일종의 아름다웠던 향수에 젖는 퇴행시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희들도 장수의 영향이 지금 긍정으로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무드셀라 증후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특히 어린 시절에 겪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미운 마음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무드셀라 증후군이 있으면 이러한 어린 시절을 너무 미워하죠.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만 있었죠. 뭐 이런. 뭐 어쨌든 사람을 이해하려면 뭐 어린 시절부터 쭉 우리가 겪어온 어떤 쌓인 것들의 나중에 합이니까. 네. 뭐 앞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시절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극빈자라고 극빈자 가족이었거든요. 네네. 어머니가 그런 걸 신청했고 이제 부친이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6살 나이. 동생은 3살 나이, 3살 차이니까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릴 때 숙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홀어머니이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저희들 또 어렵게 키우고 했었으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집에서 장사를 할 때 왕대포를 팔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왕대포에다가 막걸리 퍼가지고 설탕 넣고 먹었던 기억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랬던 기억도 나는 것 같고 중기학교는 어쨌든 거의 사립이라서 그 학비를 또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학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비를 못 내면 연탄값인가? 잡비 같은 걸 그런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못 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하복을 입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돈을 줘야지 하복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안 입고 그냥 사복을 입고 갔죠. 중학교인데 다 교복에 있는데. 그 이제 선생님이 알아보니까는 가난하니까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돈 모은 걸로 사가지고 여름 하복을 갈아입고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철없지만 자랑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그 항상 되게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네. 기억나요. 네.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게 비 오는 걸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40대까지. 아, 비 오는 날이요? 네. 왜요? 아, 비 오면 맨날 그 물에 잠기고 위에서 물 떨어지고 아래 물 잠기고 집이 집이 물이 새는구나. 네, 지붕에서 대역권 다 새고 조금만 더우면 그 아궁이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그 기억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되게 안 좋아했어요. 네네. 그냥 한 40대 정도 되고 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비 오면 커피 한잔 마시면 되겠네. 네.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네. 예쁘게만 기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을 네, 것 같은데 네. 가끔은 그 멋있는 남자 어르신 지나가면 와 저분이 나타나서 내가 네 아빠다 그런 거 아닌가? 판타지가 있었네. 네, 어느 날 이렇게 아빠 네, 맞아요. 어릴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너도 비슷한 환상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좀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저를 처음에 낳았었을 때는 온 동네 자기 혼자만 당시 혼자만 아들이 있는 것 마냥 항상 이렇게 안고 대냈다 하고요. 네. 한 번도 어머니하고 언성 못 피고 싸맨 적이 없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인자하시고 그래 잘 웃는다 하니까 오늘 저도 보니까 잘 웃는 편이라서 이거는 아버지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엄마의 유전자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어. 그 부분들이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런 것이 있고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 기억 같은 거는 이제 산에 갔는데 물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는데 아버지가 딱 마셔보더니 이거는 흐르는 물인데 그 마셔도 된다고 하고 그 물을 마시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단말마적인 그런 추억이지만 다 좋은 느낌들 그다음에 듣는 얘기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전자를 내가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근데 어떻게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교통사고 났고요. 근데 그때 12월 달에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극장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서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를 안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버스였으니까 미니버스 같은 것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를 이제 차에 태우고 건너편에 짐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가 길 건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좀 이따 차가 와서 꽝 부딪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6살 때 한 얘기 엄마 아버지 죽었어 딱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직접 네, 목격을 하셨군요. 저 혼자만 봤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격해지는데. 네. 뭐 마음에 담고 계시겠죠. 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태어났었을 때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거고 항상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 잘 인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님과 동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아요, 형은. 보통 그런 거 많이 보면 늘 그러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경래 셰프님은 어릴 때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기억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이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못하니까 니네들 너는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울에서 왕서방 IC에 올 테니까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도 다니고 싶어 한 일주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울었던 그런 기억은 아직도 뇌리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악의 구렁텅이 악은 아닌데 이런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죠. 네, 그랬군요. 저는 형보다 쉬웠어요. 왜냐면 형이 먼저 설레를 갔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울고 나 형도 우는 줄 몰랐어. 울 줄 알았으면 되게 토닥여졌지. 나는 형이 했으니까 난 당연히 나도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 서운한 건 있었지.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서운한 건 있었지만은 형이 갔던 길을 어느 정도까지는 형 갔으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지 뭐. 이에서 그 내가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16살 때 시작하고 한 6개월 지났나? 이제 그 배달을 했을 때 배달하고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막 그럴 때 형이 좀 빨리 가르치려고 형도 그때 몇 년 안 됐는데 19살 때 맨 밑에 바로 위에요. 맨 밑에 바로 위 맨 밑에 자리 없을 때 학교를 다녔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중국말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 고향 사투리 네네. 산동 지역에 조금만 배우다 사투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혼났어요. 뭐 해라 뭐 갖고 와라 쳐다보니까 모르니까 나 되게 많이 혼났죠. 너한테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그런데 자기는 사부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항상 먼저 간섭을 하니까
18 한번 나오더라고요. 만만한 게 형이니까 형한테 욕 한번 했죠. 야, 네가 뭔데? 자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어릴 때 고생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고생했나? 그냥 그렇게 살았지라는 생각이지 그걸 고생이다 뭐 이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내 이게 내 길인가 보다. 뭐 악의 구렁텅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악은 뺄게요. 네네. 굉장한 이제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이 들어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여경혁 셰프님은 아주 이렇게 마음이 막 뼈저리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질 않으셔서 이거를 너무너무 네. 고생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네. 살면서 동생한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막 이 세상에서 내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팔았어요. 왜냐면 나였어? 왜냐면 내 동생의 덕을 제일 많이 봤다고. 왜냐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가 혼자 다 겪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너는 딸하면 어머인데 그런 개념을 좀 저는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커요. 형이 그런 게 크고 난 가고 싶은데 따라오라고 하더라고. 다른 가고 싶은데. 뭔가 다른 길 가고 싶은데. 나는 양씨 가고 싶은데. 어? 네. 양씨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 모자 세운 형이 더 잘해요.